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는 큰 표적이 나타났으니 땅에는 태양을 잇고 있는 한 자가 있었고 또 달은 그 여자의 발들 아래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들의 왕관이 있었다. 또그 여자는 배가 나왔고 또 산통을 가지고 소리 질렀고 또 출산하려고 고통하였다. 하늘에서 다른 표적이 나타났으니 또 보아라 크고 불 용은 7개의 머리들을 가졌고 또 10개의 뿔들을 가졌으며 또 17개의 왕관들이 머리들에 있었다. 또 그의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을 끌었고 그것들을 땅으로 던져버렸다. 또 용은 막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서 있었으니 그 여자가 출산할 때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였다. 또 여자는 남자들을 출산하였으니 그는 곧 모든 나라들을 철 지팡이로 다스리려고 하였다. 또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왕좌 앞으로 끌려 올라져 갔다.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으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진 장소를 거기서 그 여자는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.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미카엘과 또 그의 천사들이 용과 함께 전쟁하려고 하였고 또 용과 그의 천사들은 전쟁을 하였다. 또 그들은 강하지 않았으며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장소도 없었다. 또큰 용은 내던져졌고 이전의 뱀으로 곧 마귀 또 사탄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이나 땅으로 내던져졌고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다. 또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.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과 밤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던져졌다. 또 그들이 그를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그리고 그들의 증인들의 말씀을 인하여 정복하였으니 또 그들의 죽음까지도 그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았다. 이런 이유로 하늘과 또 그것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여라. 땅과 바다는 화 있도다. 이는 마귀가 너희에게 큰 진노를 가지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가지고 이는 때가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. 또그 자신이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용이 보았을 때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던 여자를 그가 박해하였다.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 여자에게 주었고 그 여자의 장소에서 광야에서 날도록 하였고 거기서 여자는 뱀 앞에서부터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. 또 뱀은 여자 뒤에서부터 그의 입에서부터 강물이 나왔고 그래서 그 여자를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다. 또 땅은 여자를 도왔고 그또 땅은 그 입을 열었고 또 그의 입에서부터 용이 내뱉은 강물을 삼켰다. 또 용은 여자에게 화를 냈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의 남은 자들과 함께 전쟁을 하도록 떠나갔다. 또 그는 바다 모래에 서 있었다.